여러분 반갑습니다. 뽀송뽀송하면서도 약간의 부드러운 털이 있는 야이 도선이에요. 도선. 성은 백씨랍니다. 백 도선이에요. 가끔씩 자꾸 생각이 안 나죠. 어떤 분이 이 이름 뭐냐고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에. 성은 백씨요. 이름은 도선입니다. 선아. 이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조금 큼직한 아이, 오! 큼직한 아이와, 그리고 또 제가 한 포트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한 포트로 여기도 심고, 여기 나눠서 여기도 심고, 그리고 여기 또 꼬맹이, 귀여운 꼬맹이도 있고, 또 어떤 당근 마켓 고객님에게 선물도 하고,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또 보여드릴게요. 토끼처럼 귀엽게 자라고 있는, 여기, 또 여기 식구들이 조롱조롱 이렇게, 보여,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햇빛만 조금 더 보여준다면, 더 금상첨화로 더 이쁘게 자랄 아이들인데, 다육이에게 밀려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햇빛을 더 본다면 얘들이 더 빳빳하고 짱짱하게 클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꽂아뒀더니 이렇게 토끼처럼 귀엽게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 제가 얘들을 들고 나온 이유는 여기 보니까 얘가 힘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조금 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손에 장갑을 장착하고, 물론 장갑 안 끼면 난리가 나겠죠? 또 얘를 떼서, 다른, 포트 분에다가 심어 주려고 제가 오늘 놨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이 여기 얘들은 조금만 힘을 주면 뗄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줬습니다. 애들 이렇게 떼서 이렇게 또 심어주면 잘 자라거든요. 예, 선인장이잖아요. 물 관리만 잘하면 아주 잘 자라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꽂아놔도 또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여기 새순들 보이시죠? 새순들 아주 올라오는데 선수입니다. 아주. 너무 귀염귀염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팔을 쭉쭉 뻗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자르고, 쟤도 자르고, 몇개 잘라볼게요. 너무 그렇게 마냥 키우면은 힘들겠죠? 옆에 또 이렇게 살짝이 돌리면 안에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지죠. 이렇게 약간 부담이 된다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꼬지로 수형 교정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바르게 자란답니다. 앞에 이런 거 떼서 심어도 충분해요. 근데 애들은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이큰 아이 화분이 제가 두 손으로 받쳐야 또될 만큼 사이즈가 있는 분입니다. 보통 이 백도선 굉장히 귀엽게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자라서 귀엽다고 많이들 키우셔요. 근데 얘가 너무 삐져나와서 저는 이걸 자릅니다. 손으로 떼도 떨어질 만큼 부드러워요, 얘들이. 털도 없애진 않아요. 이렇게 떼고, 뒤로 한번 볼까요? 뒷모습. 뒷모습, 얘가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또. 여기 밑에 새순들이 엄청 올라오죠, 대신에. 얘가 자르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새순이 아래에서 자라 올라오면 얘들이 또 영양을 그만큼 또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힘이 들죠. 그래서 고개를 숙여요.
요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를게요. 그리고 애들을 자르면 밑에 선인장들이 또 더 씩씩하게, 자구들이 더 씩씩하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거예요. 자꾸 키만 키우면 글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자르는 선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이거 가지시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들을 이제 작은 포트분에서 뿌리를 내려서 키울 겁니다. 제가 한 700명 정도 되면 원래 얘 500 정도의 나눔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발도 할 겸 또 꽂아. 그래서 제가 얘들은 작은 자구들은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자르면은 또 어딘가에서 또 더 이쁜 아이들이 더 잘 자라나죠. 이렇게 쑥싹둑쑥둑 자르나 싶겠지만 아픔 뒤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만 너무 또 그대로 키우면 얘만 또 너무 우뚝 솟아 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뗄게요. 이렇게 떼면 여기 아래 자구들이 얘들이 필요 없겠죠. 제가 받침도 필요 없어요. 이제 단순하게 다 잘라줘 가지고 옆에 이렇게 꽂아 놨던 아이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기다 꽂아 주고 백시의 도선 백시 가문의 이름은 도선입니다. 나름대로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깊이 파고 물기 없는 모래가 많은 지금 모래로 흙이랑 섞인 흙이에요. 저기는 여기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이에요. 그냥 특별한 흙이 아니에요. 마사가 많이 섞인 흙에 이렇게 살짝이 엉덩이가 푹 묻히도록, 너무 안 묻히면 애들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맞춰서 심어볼까요? 여기 꽂아놨던 애는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큰 아이들은 큰 아이끼리,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끼리 이렇게 심어볼게요. 뿌리 난 아이도 이들이 은근히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나면 나중에 또 얘들처럼 이렇게 자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살짝이 심어두고 물은 안 줄 거예요. 당분간 물은 당분간 안 줄 거예요. 선인장이라고 물을 완전히 안 주고 키우진 않거든요. 얘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잎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얘들도 수분이 빠지면 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다육이들도 그러고 화초들도 그래요. 물 먹을 때가 되면 고기를 숙인다든가 이게 표현을 해요. 얘들 나름대로 한동안 물은 주지 않을 거예요. 얘 바짝 마를 때까지. 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분감이 없어 보여도 막 흙에 다 수분이 있죠. 나름 속에 흙 속에 수분은 다 있습니다. 바짝 말라 보여도 얘들의 물 관리는 완전히 바짝 마른 진짜 말랐다 먼지가 펄펄 난다 싶을 때에 한번 주시면 돼요. 그냥 쭉 주셔도 돼요. 저는 쭉 주거든요, 물을. 이렇게 백시 집안에 도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늘어지는 느낌에 좀 정리를 해줘야지 했던 아이들 이렇게 따로 자구도 심어주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제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식물을 여러 가지 키우다 보면 참
바쁩니다. 아, 해줘야지. 그, 손 봐줘야지 하던 아이들 못 봐줄 때 참, 조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손 봐주고 또 정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백도선 정리하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